오늘은 이렇게 나눌고요. 반전 뒤에가 아까 뻥 뚫려있는 이런 이런 카디건이고 아이보리색 바지랑 밑에 조리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저 중2병. 여기가 분위기가 좋네요. 맞아요. 반면 좀 찍어봐야 되겠는데? 지구가 아니야? 지구가. 시나몬. 약간 시나몬 맛 나. 열어볼까? 4일에 35, 4일에 40. 약간 나쁘지 않다. 그러게. 응, 그러니까 한 번 입고 버리지 않아. 빈티지 냄새 나는 거? 그런가? 세탁소 냄새. 이거는 잠옷 같은 건데 잠옷도 이렇게 하네. 신기하다. 이렇게 예쁘다. 같이 잠옷 이렇게. 다 먹겠습니다. 근데 토시살이 어디야? 엉냉인가? 그거 할 거야? 나도 뭐 하나 사볼까? 이 김에? 그냥 스트로베리 같았어. 근데 조금 약간 묽은 거. 이거? 우리가 먹고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얘 할까? 히비스커스. 어, 얘 예, 예, 보자. 응, 히비스커스 하자. 이거 그럼 아침으로 먹자. 어, 네. 좋아. 오케이, 이렇게 두 개. 이거 온 김에 이거 사야겠어. 오늘 절반은 여기 있다. 한국 장사.
궁금합니다. 샴푸 다 써가서 샀는데 MP가 이거 자꾸 제 거 뺏었어서 샴푸와 컨디셔너의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MP 하나 주려고 이거는 따로 또 샀어요. 그래서 이거 샴푸랑 컨디셔너랑
이건 제 거고 요거 MP 거. 여행 갈 때 그럴 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사보고 싶었는데 The Ordinary라는 데서 나온 래쉬 앤 브로우 세럼이에요. 요렇게 뿌리에다가 하는 거. 이거 그냥 주문하는 김에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점심에 나가서 사온 건데 코스에서 사왔고요. 일단 얘는 이런 머리띠? 이런 약간 굵은 헤어밴드예요. 파란 색깔 셔츠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휴가 갈 건데 그때 수영복에 위에다가 걸쳐주면은 예쁠 것 같은 색이어서 사왔습니다. 검정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셔츠 위에 딱 걸쳐주면은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산 거 또 있는데 이거 하바이아나스 쪼리 샀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갈색깔 샀어요. 집에서 신으려고 샀습니다. 이거 근데 사이즈 하나 큰 걸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조금 더 크게 입고 싶어서 38로 바꿔야겠어. 오, 약간 돌솥처럼 소리가 난다 지금. 완전 맛있다고. 일단 밥을 덜고 맛있네.
생선 간인데 비린맛이 좀 안 나. 안 나? 가을 아닙니까? 그치. 엄청 가을이야. 표정 왜 그래? 숨 참아 지금? 크리스마스 월드인데 왜 물건을 팔고 있죠? 아 여기다. 크리스마스 월드. 대박. 와. 그치 갑자기 겨울 온 것 같지 않아? 와 대박. 좋다. 나 이번에는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어. 호두깎이 인형. 이거 귀엽더라. 이거 이런 거. 요 정도 크기가 좋아. 이런 거 귀여웠어. 이거 그리고 요것도 움직여. 여기. 아 진짜. 완전 예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귀여워. 그치. 얘는 얘는 28.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거의 다 기본 20은 하네. 너무 예뻐. 캐비어. 귀여워. 캐비어 같아 딱. 이거 하나 사 진짜 너무 예뻐. 이게 여기 약간 희끗희끗한 게 있어. 글루건? 근데 다 있는 거 같아. 그치. 근데 잘 안 보여 어차피. 근데 분위기로 놓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건 진짜 기념품이다. 완전 크리스마스 때마다 매년 생각날 거 아니야. 어떤 거 살까? 유. 봐봐 얘랑 얘 똑같이 생겼나? 똑같이 생긴 거 같기도. 거의 똑같은데? 응. 이걸로 할게 유. Choice. 굿.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정교해. 그치. 얘가 그리고 그나마 싸네. 여기 싼데. 잘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싸? 그니까. 어떤 거 하고 싶어? 나 지금 고르고 있어. 나 약간 다리만 안 부러지면 될 것 같아. 나 클래식. 베리 리믹스. 아 화이트 리믹스. 클래식. 이거 클래식?
남들 마트에서 되게 신기한 식물을 사는데 이름이 브라시. 응답. 필디 브라시카. 재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스커트를 하나 샀는데 약간 나일론 재질에 앞에 이렇게 리본 두 개가 있고 뒤에 지퍼로 이렇게 올리는 스커트예요. 너무 무난해서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아직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여운 스커트를 하나 샀고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는데 그때 되면 여름 옷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사놨어요. 휴가 갈 때 입으려고. 테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다 테리 소재로 된 옷들이에요. 이건 뒷모습인데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모습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리버티에서 이렇게 가니에서 세트 비키니를 샀습니다. 이게 되게 보기에는 되게 막 과해 보이잖아요. 되게 무난한 거예요, 입어보니까. 요즘에 여름 세일이 엄청 막 빠지다 보니 이게 원래 가격들이 이렇게 85파운드인데 저는 25파운드에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서 50파운드 되게 싸게 잘 샀죠? 색깔이 예뻐서 하나 샀어요. 제가 비키니보다 원피스 수영복이 많아서 비키니 입고 싶어서 이렇게 비키니 세트 샀고 이거는 호주 브랜드인데 피오니라는 브랜드거든요. 피오니. 얘는 탑으로 입으려고 위에만 샀어요. 바닷가 가면 선크림 바르고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위에는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둘 다 패드가 있어요. 둘 다 비키니 안에 패드가 들어있어서 되게 저는 이렇게 되게 얇은 패드라도 있어야 이렇게 패드 있는 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패드가 있는데 좀 디자인이 괜찮다 이러면은 저는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딱 패드가 있길래 디자인도 괜찮아서 사왔어요.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맞을 거. 제가 사이즈를 이번에는 사이즈를 좀 저한테 맞을 것 같은 거로 샀거든요. 6 사이즈를 샀어요. 6 사이즈 스커트 이름 저스티스 스커트. 여기 뭔가 뜯으면 뭐가 안에 들어있나 보다. 이 치마 너무 예쁜데? 이렇게 양옆에 일단 리본이 있어요. 리본 있고 여기가 굉장히 주머니인 듯 주머니가 아닌 주머니로 써도 되는 약간 그런 구멍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고 완전 딱 맞아요. 딱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실루엣도 굉장히 예쁘고 너무너무너무 예쁘다. 저 드디어 성공?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 시끄러워요. 거실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방으로 왔는데 조금 더 잘 보이죠? 여기가 진짜 예뻐요. 여기 이거 뭐야? 사이드가 되게 예뻐. 근데 이거 막 이 옷이 이 옷 자체가 좀 시몬 로샤?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디자인인데 그래도 예쁘니까 저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